수도권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거침없이 행사 퀵입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행사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네. 연주회 소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네. 이 클래식 소식도 그렇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네. 특별하게 연주회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제7회 올키즈스트라 정기 연주회인데요. 올키즈스트라, 이름이 좀 낯설죠? 네. 모든 아이들의 희망을 연주한다는 뜻의 오케스트라인데요. 보물섬이라는 주제에 맞게 보물섬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다양한 음악들로 표현해낸다고 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과 오즈의 마법사 OST를 연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레리나 김주원의 공연과 비보이, 페페라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KBS 홀에서 진행되는데요. 보물과도 같은 아이들의 연주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의 무대이자 또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연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악기를 잡는 법도 잘 몰랐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저는 오랜만에 시장 축제를 하나 챙겨왔는데요. 바로 동작 거리 시장 축제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동작구의 남성시장 그리고 남성역 골목시장에서 열리는데요. 남성시장에서는 국악공연과 자물놀이 또 보물찾기를 즐길 수 있고요. 남성역 골목시장에서는 야외에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 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함께 먹고 즐기고 나누는 축제, 이왕이면 동작구에서 장 보면서 축제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 하면 또 우리의 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 사면 하나 얹어주고 그냥 네. 지나가기만 해도 먹어보고 가 이렇게. 그렇죠. 그게 또 시장이잖아요. 네, 또 많이 사면 또 천 원씩 깎아주시고 시장은 이런 재미가 참 많이 있는 공간이죠. 이번 주 동작구에서 정 넘치는 이런 시간 꼭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영주 씨가 소개한 시장 축제와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네. 도서관 잔치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름도 흥미로운 재미난 학교의 재미난 도서관에서 내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재미난 학교는 강북구 삼각산 아래에 위치한 대한초등학교입니다. 잔치에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터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 열리는 만큼 아이들의 동시낭독 시간과 그림책, 시 읽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른들의 자작시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색다른 공간에서 색다르게 진행되는 이번 잔치를 통해서 자연과 함께 책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고스란히 전해질 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축제는 강서구 합창 페스티벌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합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째를 맞는데요. 강서구의 동별 아마추어 합창단 12개 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대중가요와 민요 등 남녀노소 구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꾸며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강서 구립합창단과 바리톤, 또 소프라노의 무대도 함께 이어집니다. 합창은 뭐니뭐니 해도 서로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맞춰가는 데 큰 감동이 있잖아요. 이 감동의 순간, 내일 오후 2시에 강서 구민회관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 감격, 감탄,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미 아름다움을 넘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에게 더 찬란한 순간, 이 순간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침없이 행사 퀵이었습니다.